S23보다 50만 원 저렴한데 성능 차이는 없는 A54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삼성 제품은 완벽하게 패밀리룩을 완성했죠. A54도 마찬가지로 S23과 거의 똑같습니다. 굳이 차이를 찾자면 색상과 카메라 디테일이 조금 다르고요. 자세히 보면 A54의 렌즈가 살짝 작고 카툭 티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A54는 전작과 다르게 후면에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 소재를 적용하면서 내구성이 강화되고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 전면 카메라는 펀치홀 디자인으로 적용되어서 S23과 더 닮은 모습인데요. 화면 크기도 조금 더 크고 영상을 시청했을 때 펀치홀이 크게 가리는 부분도 없어서 꽤 만족스럽더라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베젤입니다. 자세히 보면 A54의 베젤이 생각보다 두껍더라고요. 특히 A54의 아래쪽 베젤이 위쪽보다 더 두꺼워서 약간은 갑갑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S23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정도예요. 화면 주사율 역시 S23과 똑같은 120Hz를 제공해 화면 넘김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사용하려면 최대 밝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A54만 보면 큰 불편함은 없지만 저는 디스플레이 밝기랑 색감에 조금 민감해서 아쉬웠어요. 즉, 세세한 디테일을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라면 A54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카메라도 S23에 크게 뒤처지는 수준은 아닌데요. 최고 화소수로 찍은 사진을 비교해보면 두 제품 모두 디테일이 전혀 나쁘지 않고 색감이나 밝기도 거의 비슷해요. 특히 A54의 야간 모드는 이전에 없던 나이토그래피 기능이 적용되면서 전체적인 퀄리티도 높아졌습니다. 두 제품 모두 인물 모드는 물론이고 손떨방 기능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고요. 심지어 S23에는 없는 접사 모드까지 A54에서는 가능하죠. 그래도 아쉬운 점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전면 카메라는 A54가 화소수가 더 높긴 한데 전반적인 사진 퀄리티도 그렇고 어두운 환경에서는 S23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S23은 30배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A54는 최대 10배 줌까지만 지원하죠. 사실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도 저장 공간이 부족하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저장 공간만큼은 S23이 A54를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물론 기본 용량 자체는 S23도 충분히 크지만 A54는 외장 메모리를 추가할 수 있어서 용량 걱정이 전혀 없죠. 특히 고화질 사진을 자주 찍거나 하루 한 번 이상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장 공간이 더 중요하실 수 있는데요. 즉, 카메라만 있으면 되고 동영상을 자주 찍으신다면 A54를, 더 고화질의 사진을 원하시거나 셀카를 자주 찍는 분들이라면 S23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성능은 어떨까요? 두 제품 모두 메신저나 웹쇼핑을 하기에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속도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거의 없죠. 물론 고사양 게임을 할 경우에는 S23이 월등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발열감은 A54가 더 적긴 하지만 전반적인 게임 성능은 S23이 훨씬 뛰어나죠. 즉,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A54를,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S23이 좋을 것 같네요. 배터리 사용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A54의 배터리 용량은 S23 울트라와 같은 5000mAh입니다.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 영상 시청 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고 게임 시간은 오히려 S23보다 3시간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A54는 하루 종일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정도인 거죠. 아쉽게도 45W 고속 충전은 지원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S23도 마찬가지고요. 무선 충전도 A54는 지원하진 않지만 이건 역대 A시리즈가 모두 그랬으니 크게 아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A54와 S23을 비교해보았는데요. S23보다 저렴한 가격에 플래그십 기능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칭찬할 만하죠. 그런데 이건 A34도 마찬가지예요. 딱 한 가지, 전면 카메라가 펀치홀이냐 U자형이냐 외에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A54의 상세 스펙을 보면 디스플레이, 배터리, 카메라도 비슷하고요. A54에 있는 주요 기능도 전부 탑재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성능도 거의 같아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A54는 SKT에서 퀀텀4라는 이름으로 단독 출시를 했었죠. 저희 구독자분 중 한 분은 도둑맞은 자급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SKT 단독 출시가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SKT를 통해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퀀텀4의 최대 할인 가격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성능도 비슷하고 10만 원 더 저렴한 A34를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 조합으로 쓰는 게 훨씬 낫죠. 만약 A54를 너무 쓰고 싶다면 해외 구매를 통해서 구할
구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삼성페이나 eSIM을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또 SKT 전용 퀀텀4는 바이올렛 색상이 없어서 정말 이 색상을 원한다 하는 경우에만 해외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사용하고 계신가요?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77만원, 아이디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2만원대의 데이터 무제한을 약정 없이 쓸 수 있으니까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